자, 2018년도 7월 3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 카페 매니저입니다. 자, 제 연락처는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을 주실 때, 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를 주시는 건좀 실례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고요. 네이버 쪽지로 붉은 태양 앞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적어서 쪽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장난성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진정으로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 참여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저희 카페 회원 중에 주식 카페 회원입니다. 지금 현재 판도몰에서 해외 선물방을 마이카페입니다. 마이미니카페. 자, 이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계신 회원님들 중에 프리터님 해외 선물방을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이카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마이카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글 하나하나를 쓰게 되면 그게 다 돈이죠. 자, 근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어느 포털 사이트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글쓴 것을 수익으로 환산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4배 환원 수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글쓴거 여러분들이 이 마이카페에서 별도의 마이카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원님들만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쾌감이다 이렇게 쾌감 이래가지고 보면은요 이 쾌감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뭐130 이렇게 클릭수가 나오죠. 클릭수가 나오면 클릭당 2원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다몰 카페가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광고 수익도 이 선물방, 마이카페, 선물방이든 뭐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명언이나 생활정보집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 아니면은 먹방, 뭐, 여행 카테고리.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카페에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판다몰 카페가 광고 수익이 유치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수익 분배를 해드리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 지금 마이카페 중에 프리터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리터님. 자, 지금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약 15명 정도 되는데요. 이 15명이요, 한 명만 빼고 전부 다, 선물 옵션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거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선수들도 들어가면 깡통을 차는 곳이 이곳이다. 정말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은 전 재산 말아먹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느냐, 아니면 사기꾼을 만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 속아서, 그 전문가들을 잘못 믿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맡기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지게 되면 전 재산을 금방 까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계신 여기 15명의 회원 중에 전부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한분 계신데요. 그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몇 년에 선물 옵션을 거래를 했던 분입니다. 수천만 원을 까먹고요. 이제 저를 만나서 새롭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원님 한분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 카페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 회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해서,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른다면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선물 옵션이 무섭고 위험한 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선물 옵션을 모르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손실이에요. 지금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북 경협주 빼고 수익이 날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곧그 이야기는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접고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자그마치 지금 8개월이다.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은 지금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급락할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똥오줌 못 가려서 주식을 갖다가 매수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지금 깡통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안다면, 자, 선물 옵션이 너무 위험해서 투자는 못 하더라도 선물 옵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겸비하고 있다면, 야,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네. 일단 갖고 있는 주식, 수익 난 주식은 전부 다 익절을 치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금 안배를 하시는 게 정상이죠. 근데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을 모른다면,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급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건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해외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습니까? 안 배우셔야 되겠습니까? 배우셔야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전체의 지식을 겸비를 하셔야 나중에 그게 내 자산을 벌어들이는 기초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제가 지난 몇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종합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는가? 선물 옵션을 배워라, 배워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선물 옵션이 너무 위험한 투자라는 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단한 명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리딩비가 몇백만 원이었어요. 한달 리딩비가 뭐 3,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더군다나 못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카페 회원을 상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하루 만원, 시급당 1,250원을 받고 해외 선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하면, 자, 실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지식을 쌓는데 1년, 2년 동안 공부를 한다면 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지식에다가 투자를 해라. 요새 주 52시간 근무 아닙니까? 시간이 널널해요.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겁니까?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낮에 직장에서 전부 다 일하시고,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지금 직장인입니다, 지금. 자, 직장인인데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들어와서 돈 버는 거예요. 자, 한 달에 내가 기빠지게 바깥에 나가서 일해봐야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하루에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109만 원, 530만 원, 117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면, 이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기술을 위험하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역으로 안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 못 하시는 겁니다. 이 시장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돈을 꾸준하게 버셔야 됩니다. 10번 진입해서 8번 이기고 한 번 두 번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만 잘 치면, 하루에 100만 원씩, 10일을 진입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하루에 100만 원 아까지 났으면 그거 손절 치면 그래도 900만 원은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를 캐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 여기 보시면 프리터 해외 선물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터님이에요. 이 프리터님이 7월 12일서부터 실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서 앉아가지고 공부만 한 거예요. 방송을 막 가만히 본 거죠. 자, 주식 투자를 몇 년을 해봤으니 사고 파는 걸 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읽어보시면, 나는 선물 옵션은 처음으로 매매하는 초보자입니다. 이번에 태양 형님의 리딩으로 선물 옵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형님의 리딩만 잘 따라간다면 꾸준하게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야간에 회사 끝나고 회식할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자주 리딩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7월 12일서부터 중간중간에 들어올 때마다 이 수익을 냈습니다. 245달러, 자, 90달러, 하루는 52달러 손실 봤고요. 자, 그리고 한 날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3,952달러, 그 다음에 7월 27일 지난주 127달러, 처음 거래한 분입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합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귀인을 만나라. 전문적인,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선물 옵션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 수백 명 중에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돈을 잃기 전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눈치 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찾아 나서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의 지식을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실력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아침에 들어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일당 많이 받아봐야 십몇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요, 10만 원은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매일 꾸준하게 이 시장을 들어오게 된다면,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은 순간적으로 1분, 2분이면 10만 원을 먹습니다. 자, 먹는데 내가 실력도 없고 욕심만 앞서서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선물 옵션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이 오는 눌림목 아니면 저항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린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 한정일 떼약볕에서 일해봐야 하루에 10몇만원 받는데 저녁 때 잠시 들어와서 운 좋으면 몇 분 안에 아니면 한두 시간 만에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가 오면 바로 진입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안 먹으면 그만이다. 그 대신 나는 때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매수 매도 신호가 정확하게 왔을 때 한 번만 진입해도 10만원은 그냥 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면 분명히 장중에 파동으로 인해서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로 독수리처럼 치고 들어가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바로 탐욕을 버리고 오늘 10만원만 먹겠다 아니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그게 바로 실력이고 그 실력이 그리고 그런 투자자의 그 마음이 바로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진입 들어가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적게 먹고 이렇게 245달러, 90달러, 127달러 이렇게 벌다가 한순간에 큰 파동이 올 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3,000달러씩, 2,000달러씩 이렇게 벌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마음을 정리정돈을 시키면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자, 이 왼쪽에 이 수익률은요 저희 카페에서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업투자를 배워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그런 세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노후 대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생 벌어먹고 살 그런 지식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지난 2년 동안에 매일 수익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1년 360 곱하기 2를 하면 며칠입니까? 그게 그 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은 겁니다.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자료가 여기에 다 있으니 마우스를 쭉 이렇게 내리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손실이 없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붉은 태양이 100억 자 10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들은 싸고 좋은 종목을 사놓고 세월을 기다리다가 보면 틀림없이 이 수익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수익자료 여러분들 하나 둘씩 검토를 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이 회원님 프리터님입니다. 프리터님 옆 직접 말씀하셨듯이 나는 선물 옵션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래했다. 정말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다 라는 말만 듣고 여태까지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주식 카페 회원님들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수익이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 선물 옵션이 이게 떠다니는 이야기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식만 쌓고 욕심만 버리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만 만나서 올바른 지식을 터득을 한다면 이 시장이 오히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 방송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직장 끝나고서 중간중간마다 매일 못 들어옵니다.
3교대 하는 친구들도 있고 2교대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직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리터님이 들어와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수익 493만 원의 수익을 7월 달에 냈습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날이 7월 10일, 12일일 겁니다. 아마 이날, 아마 첫날일 겁니다. 이날이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날이거든요. 오늘 이제 3주가 지나가서 오늘이 지금 4주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 다 올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가는 데다가 배팅하면 수익이 나는 거고 하락할 거다 싶으면 하락할 거에다가 배팅하면 수익이 나는데, 확률은 2대 1 게임 아닙니까?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연필 또르륵 굴려서 10번 던져서 5번만 맞춰도 본전인데, 근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 시장만 들어오면 99% 다 쫄딱 망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가?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말로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수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깡통을 차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그냥 마냥 무섭다라고 해서 그냥 놓치고 포기하고 살 것인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와 그 다음에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5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구체적인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방송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냥 나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쪽지 보내시는 분은 제가 절대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